일단 저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소리미를 보고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저의 그 이제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딱 지나가면서 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캐릭터 준비보다는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연습생 때 있었던 일들을 좀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키 활동이랑 같이 했을 때는 제가 데뷔하고 나서 정말 저에게는 역대급 스케줄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내가 과연 이거 두 가지를 다 소화를 할수 있을까? 두 가지 다 흐지부지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멤버들도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하면서 체력이 좀 힘든 점을 이해를 해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저희 드라마에서도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 제가 좀 몸이 안 좋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촬영을 접어버리시는 그런 네, 그런 배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이렇게 다들 나를 걱정해 주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가수 활동도 재밌고 연기도 너무 재밌어서 그 재밌는 마음이 저를 계속 일으켜 세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제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니터도 집에 가면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해봐라 조언보다는 수영아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언니가 보기에 되게 잘한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찍으면서 내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한번더 느껴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